XSFM입니다. PODERA 주름과 질감이 살아있지만 변형되지 않고 두꺼운 가죽 제품. 선명한 색상에 일반 명품을 웃도는 퀄리티의 가죽 제품.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오늘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 조영우 씨. 대단한 분이에요. 네. 이제까지 그 후기하고 사연을 도합해서 아, 16번의 글을 써주셔서 보내주셨는데 아... 처음 소개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만하란 뜻인 거죠? 많이 먹었다고 안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뽑아줄 테니 그만 보내라. 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조영우입니다. 무릎 장난으로 남을 기절시킨 사연을 들은 이후 절필을 결심하였으나,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이분이 보내주신 후기들을 뒤져봤어요. 네. 뒤져봤더니, 남을 기절시킨 사연 있잖아요. 그쵸. 저희한테 많이 혼났었던 네. 그분. 네. 사람을 그렇게 까면 무서워서 누가 사연을 보내냐고 항의를 하신 거예요, 조영우 씨가. 아, 정말? 네. 무서워서 사연 보내겠습니까? 절필을 결심하였으나, 무서워서 사연 보내겠습니까? 라는 사연을 보내는 건 정말, 네. 이분 아닌가요? 그, 삼땡라면에서 햄 빼달라고 하신 분. 그럴 성질의 네. 소유자다. 그걸 또 철회하고 어제 좋게 된 일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그래서요,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뭐, 오늘부로 뭐, 어느 팀 팬 생활 접습니다. 20년간 행복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댓글 쭉 달리잖아요. 시즌 개막할 때 뵈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요, 선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선언 함부로 하시는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튼. 네. 조영우 씨 반가워요. 돌아오실 네. 줄 알았어요. 지금 한 줄 읽었는데 엄청 까였죠. 네. 저는 연구종사자입니다. 연말이 되면 늘 그렇듯 연구실적이나 보고서 작성 등이 몰려있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는 이삿날인데도 불구하고 이사가 끝나는 동시에 회사에 일하러 왔습니다. 실험을 하나 하고 분석을 진행하다 보니 시간이 좀 늦겠다 싶어 아내에게 좀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바로 온 터라 반팔에 플리스 차림이었고 실내 온도가 조금 높아 플리스는 벗어둔 채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네. 밤 9시경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탕비실로 가서 물을 마시던 순간 택이 어디 갔지? 외투 주머니에 태그를 두고 그대로 나와버린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렇듯 회사 신분증에는 보안구역 출입을 위한 태그가 내장되어 있지요. 네네. 저희는 연구시설이고 3중 보안이라 건물에 들어올 때 한 번, 중간 문에서 한 번, 사무실에 들어갈 때 한 번, 총 3번은 태그를 찍어야만 출입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런 곳은 저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네. 저는 건물과 중간 문 사이에서 갇혀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아, 그니까, 탕비실로 나오면서, 이, 그, 보안구역을 한번 나온 거군요. 탕비실이 이제 밖에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안에. 이렇게, 그, 첩첩이 이렇게 태그 많이 되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걸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목걸이. 태그만 두고 왔다면 사연이 되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휴대폰, 차키, 외투까지 거의 저의 모든 것을 두고 왔습니다. 네. 방법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1. 1층 경비실에 부탁한다. 2. 내부에 아직 일하는 직원이 있으면 열어달라고 소리친다. 3. 다른 센터로 실험을 간 팀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네. 보통 일하다 보면 무조건 걸릴 수 있는 선택지들 아닌가요? 그렇죠. 1층 경비실에 내려가 봤지만 웬일인지 경비원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6번쯤 내려갔지만 워낙 건물들이 많은 회사라 다른데 순찰 가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내부 직원들도 보통 실험 중이면 사무실과 실험실에 연결된 복도, 제가 출입한 곳으로 나올 일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 들여다봐도 안 다니고 소리도 질러봤지만 제가 서 있는 곳과 불이 켜진 실험실과의 거리는 약 50m고 아직 퇴근하지 않은 직원 한 분은 보통 일할 때 이어폰을 끼시기 때문에 안 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본인도 연구를 하시다가 나온 거잖아요. 어쨌든 목이 말라서. 그렇죠. 목이 마르게 해야죠. 햇볕 정책 같은 거 진짜. 사람이 목이 마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은 목이 마르게 마련이긴 한데.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목이 마르게 하려면. 꿀꺽. 아, 뭐, 노래를 선창해줘. 아. 에요. 아, 둥둥, 딱. 50m 정도는 전달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노래를 다 하게끔 하는. 애가 타게, 목이 타게 한다. 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보다. 내가 안 돌아와서 목이 타게 하는 거죠. 결국 다시 말해서 기다리란 뜻이에요. 네, 그렇죠. 내가 얼마나 중요했느냐에 따라서 빨리 나와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닐 수도 있고. 실제로 잠시 복도를 지나던 부장님께 소리를 쳤지만, 마찬가지로 제가 있는 곳과 거리가 약 50m 이상이었기 때문에 못 듣고 그냥 지나가신 것 같습니다. 회사 복도 길이를 어떻게 하냐고요? 아침에 와서 보니 50cm 타일로 구성되어 있길래 몇 개인지 직접 세어보았습니다. 50cm 타일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 재보면 알죠, 그거는. 아, 다음 날 와서. 네. 그러니까 타일의 크기는 일단 실제로 실측을 해봤다? 네. 근데 되게 크네요. 그러게요. 네. 50cm 타일. 크네요. 다른 센터로 실험을 간 팀원들이 돌아오기도 기다려봤지만 한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더군요. 오늘 이사 때문에 휴가를 냈기 때문에 팀원들이 정확히 무슨 일로 일하러 간지 알 수가 없었으므로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한 시간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한 시간이나 계신 거예요, 그렇게? 와. 예를 들어 철사를 집어넣어 버튼을 눌러볼까? 근데 철사를 어디서 구하지? 빨대로는 안 되나? 짧으네? 연결할 건 없나? 없네? 뭐 이따위에. 밖으로 나가면 다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렇겠죠? 하지만 마냥 갇혀있을 수만은 없고 갇힌 지 1시간 반 정도 지나고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집까지 걸어가면 2에서 30분, 자전거로는 5에서 10분. 다행히 이사 때문에 잠시 회사에 보관 중이던 카본 자전거가 있어 대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오고 0도에 가까운 이 날씨에 반팔에 자전거에 에어로 바이크. 카본 자전거는 그냥 가볍죠? 가벼운 거인 거죠? 네. 이거 지금 자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카본인지가 뭐가 중요하죠? 아, 이게 뭐야. 그러니까. 세 발이면 어떻고. 그리고 왜 발이면 어떻고. 그리고 네. 반팔의 자전거에 심지어 에어로바이크라고. 또 자랑. 에어로도 그냥 형용사인 거죠? 그러니까 가볍다. 민정수석? 겨울 되면 무거운 자전거를 타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무거운 자전거는 뭔가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지나요? 아니면은? 저는 사실 좋은 자전거를 추구하지 않는 편이라.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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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정수석은 합리적이더라고요. 네. 네. 제 자전거는 9만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그 투마치 인포메이션이 난무하고 있어요. 네, 조영우 씨의 자전거 카본인지 에어로인지도 궁금하지 않았는데 민정수석 자전거의 가격까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네. 되게 그 저 TMT들이에요. 보면 저는 저 그 아이실 할 때 윤세민 에디터가 자전거 얘기 안 하는 날이 없고. 아, 그래요? 하면 무조건 30분씩 되게 힘들어. 그렇든 진짜 은연중에 자랑하셨어요. 아무튼 네. 조영우 씨. 네. 정말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냥 가벼우니까. 모르겠습니다. 빨리 가면 바람은 차갑겠지만 몸이라도 데펴지겠지 하며 앞에 차와 비슷한 속도로 밟아대며 집으로 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 미친 사람이라도 본 듯한 눈빛들. 저는 그런 사람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추운 나라에서 왔나 봐. 택을 놓고 왔구나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또 연구원이구먼. 동네 식당 하시는 분들께서. 연구원들 요새 맨날 택 놓고 다니는 저러네. 공부 잘해봤지 아무 소용없어. 짧은 거리라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역시 회사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얘기해주니 웃겨 죽더군요. 쌍화탕을 하나 먹고 잠을 잤지만 역시나 아침에 감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회사 생활 7년 만에 보안 태그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네요. 보통 태그 두고 어디 다니다가 걸리는 직원들 그렇게 놀렸는데 그분들이야 낮에 그렇거나 휴대폰이 있어서 해결이라도 되지. 정말 오랜만에 사연 보내봅니다. 그리고 절필하셨다는 분이 사실 몇 개 사연이 아직 구글 임시 저장함에 있지만
2층 내내 어떻게 할 거야? 잘 살펴봐. 그 모든 사연에 자전거 얘기가 다 적을 수 있을 거야. 어떠한 사연이든 간에 다 자기 자전거 자랑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조영우 씨, 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글 임시 저장함에 있지만 이 사연을 먼저 보내게 되네요. 다들 춥고 미세먼지 많은 겨울이 될 거라고 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딸아이가 좀 더 크면 공개방송에도 놀러 가겠습니다. 조영우 씨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아내분이나 따님의 후기를 기다립니다. 네. 아빠나 남편이 자전거 얘기를 얼마나 많이 그게 이제 그 XSFM 미디어 센터는 광활해서 그렇지 뭐 태그는 없어요. 네. 저도 뭔가 이렇게 그 폼 내려고 네. 한번 해볼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예 보안용 예. 근데 사실 폼도 안 나고 네. 이 주변에 동네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거 걸고 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고 예. 아, 그러게요. 그래서 그, 모르는데 회사 네. 생활할 때 보면 이제 그 식당 그러니까 밖으로 이제 나가서 사람들 이제 점심 식사 하시고 이럴 때 보면은 택 그대로 이제 그렇죠. 달고 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나 어느 회사다. 그러니까 딱 네. 그게 뭐 어느 회사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 고용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 정규직이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다. 난 어떤 그 어떤 안심의 안심 마크들 지금처럼 보일 때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 아 네. 보안 태그가 필요한 사무실을 다니는 비정규직들이 좀 발끈했죠. 아 물론 그렇긴 한데 누군가에게는 사실 그렇게 어떤 안심 목에 걸려 있을 때 아 이것이 어떤 나의 어떤 밥줄이고 네. 물론 어떻게 보면은 예, 목줄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네.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안 걸어본 사람의 감상은 그렇습니다. 결국 어떤 동공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바뀐다 하더라도 네. 어떤 사람들은 택을 계속 선호할 것이다. 그러게요. 요즘은 다 걸고 다니는 게 아닌 게 지문으로 바뀐 곳들도 많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예 맞긴 맞아요. 네네네네네. 아무튼 조영우 씨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자전거를 가지고 계신 점을 축하드리고요. 진짜 카본까지는 이해했는데 반팔에 크크크 자전거에 크크크 심지어 에어로바이크 근데 에어로바이크가 왜 웃긴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캐치는 정확히 캐치는 못했는데 네. 안승준 군이 잔인하게 캐치해줬어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